아, 뭐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혔다시피 안산은 어려웠던 부분을 굉장히 잘 극복해 낸 점에 대해서 임종원 감독에게 고마움을 표했는데 네. 지금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상민 선수와 아스나위 선수가 동시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주전급 선수들이 두 명이 이제 후반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자 아스나위 선수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이준희 선수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줘야 괜찮거든요 안산 입장에서는. 네.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좀 잘해주는 선수고. 그래서 볼을 주고 한번 높게까지 올라가 봤었는데 이런 얘기는 뭐 어쨌든 중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예. 뭐 중거리 슛도 한번 시도해보고 일단은 이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 일단 크로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한 골을 잘 만들려고 한 골에 대해서 부담감을 너무 크게 가지면 저런 일들이 좀 종종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완벽하고 자, 이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길게 보내줬습니다. 측면 한번 툭 치고 올라가는데 태클! 아, 이 태클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그대로 이 기회를 살려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대에서 네. 아스나비가 끊어냅니다. 유독 좀 K리그를 보게 되면은 수비수를 전방으로 올리는 이런 스타일의 변칙적인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F서울의 박동진 선수도 지금은 공격수를 훨씬 많이 보긴 합니다만 주심에 히스리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전개를 시도했어요. 아코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살려냈어요. 태클 피해냈고요. 아코시! 아, 진짜 빠네요. 네. 욕심을 냈어요. 네. 워낙에 지금 센스 있게 공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리고 골문도 가까웠고 여기서 이 빠른 전개 한 방. 그렇죠. 이게 여기서 정말 잘 살려놨습니다. 네. 들어갔다면 이게 정말 엄청난 골이 됐겠지만 그래도 본인 일단 자신감 있게 한번 네. 마무리까지는 가봤습니다. 미치겠죠. 그렇죠. 네, 이 경기는 어떻게든 이겨내야 이 싸움에서 그래도 좀 힘을 더 넓을 텐데. 네. 아스나위 일단 잡아뒀고요. 아코스티를 이번엔 이겨냅니다. 김영남의 크로스 굴절. 헤딩 일단 이정빈이 자신의 밑으로 갖다 놓습니다. 태클을 이겨냈고요. 빠지나요? 자 잡고 버텨주고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박재용. 조나탄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좀 잘 소화했었거든요. 책적권 네. 짓고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전방에서 공 지키는 그 싸움 해준다는 것 그게 좀 크긴 하거든요. 자. 예. 김동진의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간 아스나위입니다. 티아고가 중앙으로 김영남 다시 한번 건네줬고 김보섭 이어받았습니다. 슈팅 골절. 자. 길게 뿌려줍니다. 헤딩 아스나이가 일단 몸을 날렸는데 볼이 아코스티에게 갔습니다. 다시 황규 백동규가 뒤로 리턴 김동진 치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길게 날아가요. 헤더 세컨볼 아코스티 넘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은 PK입니다. 네. 오늘 경기 득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아코스티입니다. 측면에서 김동진 선수가 끝줄 거의 붙어서 올린 크로스였는데 정확도가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장면 이게 하나 때문에 너무 잘 들어갔어요. 이 박재영 선수가 저거 딱 떨궈주는 그 순간 이게 들어가간 그렇지 않건 간에 기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 이게 네. 아스나이 선수가 너무 좀 무모했네요. 이 도전이 볼 뒤로 이게 안양이 크로스 길게 플레이오프를 생각을 하면 네. 네 이렇게 경기는 종료됐습니다.